우리 지역의 알곡 같은 정보만 골라 전해드리는 간추린 성북마을 뉴스. 3월 첫째 주 소식 전해드립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지난주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에서는 4.15 총선 1차 공천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26일 1차 당내 경선 결과 서울에서는 구청장 출신 후보자가 지역 현역 중진 의원을 탈락시키면서 눈길을 끌었는데요. 전국적으로도 총 22명의 현역 의원 중 7명의 현역 의원들이 고배를 마셨습니다. 그중 성북구에서는 김영배 청와대 전 민정비서관이 서울 성북구 갑 후보로 결정되었습니다. 또한 미래통합당은 27일 경선 발표에서 성북구 의뢰 정태근 전 의원의 공천이 확정되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코로나19 위기경보가 지난 24일 심각 단계로 상향함에 따라 커피 전문점 등에서 일회용품 사용이 한시적으로 허용되었습니다. 정부는 지난 25일 서울 서초구를 시작으로 일회용품 사용 규제 제외 대상을 모든 지역으로 확대하고 지방자치 단체별로 자체 상황에 맞게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식품을 다루는 업소에서 이루어지는 코로나19 감염을 막기 위한 조치로 허용 기간은 감염병 위기경보 경계 단계가 해제될 때까지입니다. 카페나 식당 이용 시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코로나19 여파로 장사가 되지 않는 상인들을 위해 건물주들이 임대료를 깎아주고 있는 사례가 여기저기서 일어나고 있는데요. 지난 28일 코로나19 민생경제 종합대책 발표에서 정부도 건물주가 임대료를 인하해주면 그 절반을 정부가 부담하는 임대료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이곳 성북구 정릉시장에서도 건물주가 임대료를 깎아주는 사례가 있어 와보숑이 다녀왔습니다. 함께 보시죠. 우리 건물주 사장님들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어떻게 좀 도와주십시오. 네, 그랬더니 지금 여기 계시는 건물 사장님이 각 가게당 3개월 동안 30만 원씩 할인해 주겠다라는 그런 전달을 받고 저희가 이 현수막을 걸게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건물주가 많이 나오시리라 지금 믿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코로나19가 빨리 잠잠해지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3월 첫째 주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